할렐루야.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에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12명의 제자들 중에 편애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와 또 최초의 순교를 감당했던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까지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기도함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하여 주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셔야 할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감당할 사명이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명을 알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게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내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과 나눈 대화가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은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할 십자가 현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졸고 있던 베드로는 깨어나 이 모습을 보고 산 위에 세 개의 초막을 짓고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동안 제자들은 잠이 들어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산 위에 머물러 있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행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이 많지만 그것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자리에 안주하기보다 밀어내도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소망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길만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